자, 지금 여기는 거실이고요. 온도가 아침 28도까지 갔었고요. 오늘 온도는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야간 온도는 24도. 뭐 아주 덥진 않지만 장마철이라 습도가 많아서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에어컨을 켰습니다. 지금 거실 에어컨을 켰고요. 거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간헐 냉방 키트입니다.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. 킨지 지금 한 5분 정도 됐는데, 이게 지금 저쪽 에어컨을 향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10분에 한 번씩, 10분에 한 번씩 켰다 꺼죠. 그러니까 이게 40분 주기인데요. 10분 돌아가고 10분 가동하고 이제 끕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30분 휴식하고 또 10분 돌아가고. 이제 아침 일찍부터 하면 문 닫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낮은 온도를 낮 동안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. 올해는 뭐 장마가 길고 무더위가 많지 않아서 벌써 8월인데 8월에 처음 켰으니까 8월 17일이 전기세 구간인데요. 그 전까지 좀 과감하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올해는 좀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.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0분에 자동으로 꺼질 테고요. 지금 에어컨은 이렇게 트니까 벌써 요 근처는 26도로 떨어졌어요. 전체가 26도는 아니지만, 그러니까 습기 제거가 제일 크죠. 일단 에어컨을 가동하면 벌써 습기가 좀 제거된 것 같은 느낌? 꿉꿉함이 사라진 느낌?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간헐 냉방 거실을 지금 가동을 했고요. 이렇게 8월 17일까지 습기가 높으면 과감하게 제거하는 걸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자, 계속 간헐 냉방 프로젝트 시도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